안녕하세요. 리뷰블 TV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입니다. 오늘 또 이야기해볼 시시콜콜한 일상 자동차에 관련된 또뭐 이야기들, 정보 소식 뭐 이런 것들 없을까 또 이렇게 찾아보다가 오늘 또 눈에 띄는 또 기사 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눈에 들어와서 또 이렇게 리뷰하고 해보게 되네요. 여러분들 이제 자동차 이제 구매하시려 그러면 내연기관차를 사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하도 사람들이 이제 전기차 뭐 하이브리드 하니까 이제 둘 중에 이제 어떤 걸 사야 되나 이제 고민되실 거야 정말. 누누이 뭐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얘기들 중에 하나였지만 여러분들 이제 전기차 정부 보조금 내년부터는 축소될 예정이다. 여기 나오죠, 여러분들. 전기차 지금 사세요. 내년에 보조금 뚝 떨어집니다. 물론 이제 지금 뭐 연말이고 이제 곧 있으면 또 이제 전기차도 이제 뭐 재고 처리도 해야 되고 이제 이러니까 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전기차 이제 보조금도 뭐 중요한 거지. 구매할 때 조금 더 이제 싸게 보조받아서 구매해서 탈수 있다. 뭐 이만큼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돈 보태서 정부에서 주는 돈 가지고 해서 조금 차가격 비싼 전기차 먼저 타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니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요것도 이제 내년이면은 보조금은 이제 주지 않겠다. 이제 축소될 것이다. 뭐 이제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된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 그럼 이제 전기차가 이제 보급이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됐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이제 전기세가 오른다는 거야. 보조금 준다고 덥석 무르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 다음이 문제야. 이 자동차라는 건 여러분들 아주 큰 재화 중에 하나거든. 여러분들이 이제 소유했을 때이그 유지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구매를 하셔야지. 그냥 막 보조금 준다 그래서 아 그냥 덥석 물어서 먼저 사셔가지고 구매하시면은 안 된단 말이지, 여러분들. 인프라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확산됐을 때 그때 구매하셔도 늦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완성도라든가 주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그렇게 뭐 검증이 이렇게 완벽하게 지금 돼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잖아요, 여러분들. 아무튼 그래. 그러니까 지금 요 기사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아까 전기차 보조금도 중요한 거지만 이렇게 지금 한국전력 사장도 얘기했다. 나와 있잖아, 여러분들. 특별 할인이 이제 그동안 이제 그 특례 할인 제도로 해서 한시적으로 이제 저기 전기차 충전할 때그 전기세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싸게 할인된 가격으로 이렇게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뭐 독일은 전기차 보조금 상향을 결정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소해서 전기세까지 이제 한시적으로 보급을 위해서 전기차의 보급을 위해서 전기세를 좀뭐 할인해주고 뭐 이랬었는데 이제 그 비용도 이제 폐지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겠다는 거야. 28일 이사회에서 전기료 특별 할인 논의 뭐 정부와 협의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요금, 전기요금, 전통시장 전기요금 세건 다음 달에 이제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비싸진다는 거지, 여러분들. 당장 뭐 전기세가 오른다 뭐 이건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이제 뭐어한전 사장은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산업부 장관 또이 사람은 이제 뭐 지금 당장 그런 거 협의한 적 없다. 뭐한전 사장 혼자 이제 얘기다. 근데 이제 한전 측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원전도 이제 짓지를 못하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꾸 이제 저가가 나고 있는 거지. 그동안 이제 뭐 특례 제도로 해가지고 일반 우리 실생활에서 쓸수 있는 전기들 뭐 이런 전통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들 뭐 그런 데에서 쓸수 있는 그런 전기료를 특례를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지금 할인을 해줬어.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좀싼 그런 전기료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했었는데,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슬슬 이제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곧 전기차도 올리겠다는 얘긴 거거든, 여러분들. 전기차만 갖고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들? 전기료가 비싸지면은 충전할 때마다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데 충전 비용들을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자동차 문화를 뭐 신차나와서 뭐 바꾸고 뭐어뭐 이런 것도 뭐 자동차 문화 중에 하나야. 여러분들 자동차 문화를 이끌고 만들어가는 건 여러분들 이런 정책적인 판도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이런 걸 변화시키고 이래야지 여러분들 그게 진정한 이제 자동차의 문화가 변화하고 이런 거지. 그런 시대적 흐름도 모르고 그냥 자동차를 사가지고 구매해봐 여러분들. 사놓고 그냥 주차장에다가 그냥 놔두고 다니는 그런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만들어 갈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뭐 신차가 나왔다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소비자들은 여러분들. 저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안테나를 키고 계속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하이브리드 차를 구매를 하려고 이제 염두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전기차라든가 이런 걸 살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이제 구매를 하셔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구매를 하시면 나중에 이제 이중 투자 두번 구매하게 되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말 자동차 문화를 제대로 만들어 갈라 그러면 이 정책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우리나라 자동차법이라든가 자동차와 관련된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이런 것들도 알고 구매를 하셔야 돼. 이 자동차라는 건딱 사놓으면은 항상 구형이 되는 거고. 아 내가 이거 괜히 샀나? 하이브리드 차, 전기차에 뭐 충전 비용도 싸고 친환경이라고 뭐 이러고 이러니까 이제 덥석 잡았어. 보조금도 준다 그러지. 그러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전기세는 엄청 나가지. 수리비는 엄청 깨지지. 뭐 여러 가지들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안 사니만 못한 그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오를 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리뷰를 해드리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왜냐면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내연기관을 찰까 하이브리드를 탈까 지금 고민을 하신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한번 자동차 살때 이런 얘기들은 해주질 않거든. 근데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곁에 있는 한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쉽게 그냥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딱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 이제 구매를 할때 사야 되냐 말아야 될까 그럴 때 고민될 때 한번만 와서 딱 보시면 이제 대충 그림이 이제 그려지는 거지. 자동차 살 때는 뭐몇몇년 동안 차안 사다가 갑자기 이제 살라 그러면은 이게 진짜 좋은 건지 저게 좋은 건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이게 신차라 그러니까 신형 나왔다 그러니까 그냥 요거 사는 거지. 근데 그게 진짜 신형이 아니거든. 요즘 자동차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들 처음에 나오는 게 신형이 아니야 여러분들. 요즘에는 그것들은 신차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케팅 할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자동차와 관련된 그런 사람들한테 판매를 위주로 목적으로 이제 판매를 하는 거고, 그다음부터 성능 개선이라든가 상품 개선, 개량해서 나오는 자동차, 그리고 또 파워트레이닝 쪽으로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차량들을 판매할 때는, 조금 더, 한 6개월에서 1년 후에 나오는 자동차들이, 진짜 그 차종에 진짜 자동차고, 그 체인지 주기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 개선 주기가. 그런 것들을 흐름을 파악한 다음에 구매하셔야지 후회가 없는 선택이 될수 있는 거죠. 그만큼 지금 하이브리드 지금 과도기 시점에서 과연 내연기관 차를 사야 되냐 디젤 가솔린 이런 걸 타야 되냐 하이브리드를 타야 되냐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들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셔야지만 대충 지금 이제 어떤 판도로 흘러가겠다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딱 선택할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들 하이브리드 차가 너무 뭐 좋다 뭐 유리한 이점이 많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아니거든 여러분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평상시에 타고 다닌다든가 뭐 이랬을 때어뭐 그냥 단거리를 타고 다니시거나 뭐 시내 도심 지역에서 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뭐 어떻게 보면 유리할 수도 있어. 그런 분들한테는 뭐 그걸 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뭐 고속도로 주행을 많이 한다든가 장거리 주행을 많이 한다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내연기관 차가 아직까지는 훨씬 더 유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 여러분들이 이제 하이브리드를 타보시면 그 차이를 알 수가 있거든. 이제 평상시 때는 이제 이 변속 충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이제 신기술이 이제 좀 들어와서 옛날만큼은 그런 변속 충격에 대한 뭐 그런 이질감이 이렇게 뭐 나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좀 이질감이 있는 그런 것들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잡을 때나 이제 이럴 때, 약간 이제 꿀렁꿀렁 뭐 이런 느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언덕이라든가 이런 데 주행하시거나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제 엔진이 막 이렇게 개입한다든가 두 개, 전기 쓰다가 이제 일반 내연기관 엔진으로 개입할 때는 오히려 뭐 소음이 디젤보다도 더셀 때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간 언덕을 주행하거나 뭐 서행하거나 이럴 때 경차 일반 소형 자동차보다도 안 나갈 때도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평상시 때 타고 다니시면 그런 게 이제 출력 부족에서 이제 나오는 그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의 힘을 원동력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아셔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계절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온도 차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한 나라예요, 여러분들. 습도도 높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뭐 막 히터를 돌린다든가 에어컨을 돌린다든가 이게 전기장치들을 많이 돌릴 때 아무래도 차가 흰매가리가 떨어진다든가 네, 겨울에도 조금 더 시끄러워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아요? 타고 다니시면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아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자동차라는 거는 유지할 때 유류비나 이런 전기료 전기차 같은 하이브리드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탔을 때 만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긴 거리를 간다. 또 겨울철이나 이럴 때는 연비가 그렇게 또 좋거나 그렇지도 않아, 여러분들. 아무튼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아셔서 지금 이제 어떻게 됐든 지금 당장 뭐 할인 제도를 폐지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지금 협의하고 있다는 거지.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하이브리드차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서 구매를 하실 때는 많은 생각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 몇천만 원짜리 차를 구매하실 때는 이제 자동차 뭐 검사로 이제 검사소나 이런 데 가서 좀 얘기 이렇게 나눠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연기관 차가 아닌 이런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은 대부분 전자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전자제품 뭐 고장났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부품 교체해가지고 내연기관 차는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할수 있지만 물론 이 차도 이렇게 고쳐서 타고 전기차도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고장나면 그냥 그 부품값이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 그냥 바꾸세요 이러잖아. 우리 냉장고 고장 나거나 여러분들 가전제품 고장 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자동차 뭐 곤쳐서 탄다?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여러분들. 뭐 탭이 고장 나가지고 아 이거 그냥 곤쳐서 쓰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품 근데 그 부품비가 엄청나게 비싸니까 오히려 사시는 게더 낫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지. 수리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것들을 감안해서 잘 구매하셔야 돼.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지금 뭐 보조금이나 이제 이런 거 앞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전기세 특례 할인 요게 이제 폐지가 된다는 거야. 한전 사장이 공공연하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산업부 장관이 그런 거 협의한 적 없다는 식으로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적자를 회사가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게 어디서 충원은 해야 될거 아닙니까? 요금제밖에 없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한시적으로 지금 보급을 위해서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특례 할인 제도를 했는데 일제히 이제 조만간에 이제 폐지를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들어오니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요뭐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판단해서 구매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한번 요거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리뷰블TV 비디오 찍는 아저씨 미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